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천 대표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증의 확산 방지, 국민 안전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정부 탓에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한 2차 파고, 즉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들 외출을 자제하고 밖에 나가지 않으니 1차적으로는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전국 관광 명소에는 호텔 예약 취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진 서민 경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거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 지수가 0.4%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저조한 수치라고 합니다. 설비 투자도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 능력도 1년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1971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 국가 산업 기반이 무너져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 가혹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중단으로 기아차는 감산에 돌입했고, 쌍용차, 현대차는 일시 정지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품 생산을 의존하는 산업계 전반으로 이 위기감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한 관리가 없이는 줄줄 녹아내릴 위기입니다. 시진핑 방한 문제에만 정권의 온 신경을 기울이지 말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나라 경제 문제에 최우선의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외에 한 가지 더 지적할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 하복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항명을 운운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문이 혹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그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법질서를 준수하고 법치를 지켜야 할 장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읽혀집니다. 국민들은 윤 총장이 강단 있고 원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상명 하복을 벗어나라고 하는 말은 정의감이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귀에는 결국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법 정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문재인 정부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말라는 말로 메아리쳐 들릴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경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보라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